아, 구 교수. 연구 진행 잘 되고 있나? 예. 업데이트 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근데 서 교수도 산업부 연구과제에 응모할 모양이던데요? 그래? 걔도 참 바쁘게 산다. 괜찮네. 그런데 서 교수 연구 내용이 저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성 선생은 표만 넣은 줄 알았는데 연구 열심히 했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하진 선생은 생존 분석에 대해서 해오라고 했는데 의외네. 죄송합니다. 통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히 돼 있어. 퀄리티를 치면 펠로스 주니어. 잘했어. 특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 장영섭 과장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들어와요. 부르셨습니까? 요즘에 논문 준비하고 있다면서? 네. 주제는? 폐암에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치료 내성인자 개발입니다. 그래? 나도 폐암에서의 예측인자 개발 연구 중인데. 저는 이번에 산업부 공모전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허허, 이럴 수가. 우리도 산업부 공모에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우리가 비슷한 아이템을 놓고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게 됐네. 하하, 이를 어쩐다. 어떻게? 우리들이 합치든지 둘 중 한쪽을 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선생들을 좀 풀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제1대, 해성대, 한국대 죄다들 이 아이템에 매달려 있다는 거야. 서 교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머리 잘 써야 돼요. 괜히 집안싸움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큰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 아, 이거 큰일이네. 뭐 일단 더 생각해보고 다시 의논해보자고. 아,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언제 술이나 한잔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툭 터놓고 의논도 좀 할 겸.